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태화강 일대가 또 한 번 대변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2028년 세계정원 박람회 개최를 위해 정원 규모를 늘리고 수상 오페라 하우스 등 굵직한 볼거리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십리대숲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세찬 강바람이 불던 기존 진입로는 대나무 숲으로 막았고 50m 구간의 숲길을 새로 만들어 안내센터에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망대 인근 790m 길이의 자전거 전용 도로도 이달 공사를 마치면 국가정원 상하부를 연결하는 자전거 길이 완성됩니다. 오는 6월 3,000제곱미터 규모의 정원 지원센터 건립 등 대규모 공사를 앞두고 울산시가 각종 편의시설 정비에 나선 겁니다. 억새정원 확충과 함께 또 스마트 가든볼 조성 그리고 민간정원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서 2028년 세계 정원 박람회 유치를 하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하고. 울산교 인근 이곳 태화강 둔치에 들어설 3,000석 규모의 대규모 수상 오페라 하우스도 이달부터 본격 준비에 들어갑니다. 시는 사업비 규모와 경제적 타당성을 책정하는 기본 구상 용역의 비용을 두 배로 늘리고 이르면 이달부터 6개월간 사업 진단에 나설 방침입니다. 태화강 하천 점용 등 추진 과정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이 많지만 기본 계획 수립 용역과 함께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차근차근. 오는 2028년 세계 정원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번영교와 명천교 사이 3만 평 규모의 유휴 녹지도 국내 최대 억새 정원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하구까지 정원이 늘어나고 편의시설도 풍성해지면서 태화강 국가정원이 제2의 대변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전병주입니다.